부산은 2030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북항을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친환경 엑스포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엑스포 실사단의 북항 방문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다른 경쟁국들은 할 수 없는 해상 도시의 미래를 그린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4인승 드론 택시에 탑승해 부산 엑스포의 주무대인 북항으로 가상 주행에 나섭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면 현장에 투입해 관람객 수송에 실제 사용하겠다고 하자 개발 정도를 묻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What's the maximum time it can stay in the air? Yeah, maybe this aircraft maximum range is over 200 kilometers. But 전기로 움직이는 드론 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해 활주로 없이 도심을 비행하는 최첨단 미래 교통 수단입니다.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만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겠다는 부산 엑스포 주제와 부합합니다. 교통수단 소개 뒤 이어진 부지 현장 시찰에서도 부산만의 경쟁력이 계속 강조됐습니다. 엑스포장 조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친환경입니다. 부산의 항구에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친환경 해양 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도심 내 노후왕만 부지를 재개발해 환경 훼손 없이 엑스포장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경쟁국 사우디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부산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수출 전초 기지를 역할을 했던 양반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공간과 왼쪽에 보이는 모든 공간들이 엑스포 사이트라고. 부지를 물에 띄우는 플로팅 공법으로 엑스포 무대 앞에서 해상 공원과 주거지를 선보이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기후 위기 속 주거 난민 문제를 해결할 부산 엑스포만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포 부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3차 PT까지 마무리한 부산시는 내일 엑스포 홍보 전략 등에 대한 마지막 PT를 실시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